올해는 마늘과 양파 등 거의 모든 농산물 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시름에 잠긴 농민들이 가격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성나귀 기자입니다. 경북에서는 고추 경매가 한창입니다. 어제 경매가로 붉은 고추는 1kg당 평균 1,400원, 말린 고추는 600g에 7,550원으로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재미는 없지요. 작년에는 제가 꽃을 곱행세가지고 9천만 원 했는데 올해는 5천만 원도 모았거든요. 양파와 마늘 등 다른 농산물도 가격이 폭락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 농민 생존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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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폭락이 고스란히 농가 부채로 이어진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저도 한 박스에 2,000원, 3,000원. 이 박스 갖다 하면 납니다. 박스 하나에 1,200원씩 하는데 인건비는 어디 있습니까?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30%까지 확대하고 배추와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대 민감 채소류에 대해서는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또 농민이 참여하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구성과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경북 농장개혁을 위한 민관협치기구를 적극 설치하고 농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들은 가격 폭락의 대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마늘과 복숭아 등 농산물을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에게 택배로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